머리를 짜잔. 랍스터 이렇게 얼어서 자 오늘은 한개 성공. 이게 던질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들어가면 더 좋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니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랍스터랑 타이거 새우를 넣은 해물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요리해 볼게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죠. 랍스터랑 새우랑 같이 있으니까 모양이 예뻐요. 자 오늘의 음료는 알로에. 자 바로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을까요? 저는 새우를 먼저 먹어볼게요. 타이거 새우 엄청 크죠? 조그마한 새우도 같이 쪘는데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여기는 일반 새우, 요거는 타이거 새우. 타이거 새우 먼저 먹어볼게요. 이건 머리를 따서 껍질을 잘 벗겨서 짜잔! 여러분 먼저 드세요. 아... 맛있어. 콩나물 올려서 랍스터 맛있겠죠? 랍스터도 한번 먹어볼게요. 꼬리 먼저 이렇게 얼어서 맛있겠다. 와 안에 장이 이렇게 있어요. 녹장이다 녹장. 저희 가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가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옆을 이렇게 잘라서 짜잔. 꼬리살만 잘 이렇게 떼내줘요. 와 맛있겠다. 또 양념을 잘 발라서 짠! 짠! 안에 있는 랍스터 내장도 한번 먹어볼게요. 잘 긁어서 콩나물 쫙 올려서 짠! 이게 잘 안 보이네. 와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이 랍스터가 약간 새우랑 게를 반반 섞어 놓은 맛이에요. 약간 새우 맛도 나면서 게 맛도 나고. 이 집게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평소에 먹던 집게발보다는 조금 작아서 잘 부서질 것 같아요. 우와 육수가 가위로 잘 부서져요. 우와 나왔다. 집게살 맛있겠죠? 와 너무 맛있다. 타이거 새우도 하나 더 먹어볼게요. 맛있다.
따서 껍질도 한 번에 아차 다 튄다. 얼굴에 묻었어요. 일단 이거 까고 닦을게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랍스터랑 새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랍스터 꼬리살도 한번 까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꼬리를 들어서 짠 살살살살살살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새우랑 생김새가 비슷해요.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먹어보면서 맛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새우 먼저. 둘 다 너무 맛있는데 새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 강하고 랍스터는 좀 더 쫄깃쫄깃해요. 근데 약간 새우랑 맛이 비슷해요. 정말 랍스터가. 와, 이건 내장이 꽉 찼다. 이 내장에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오, 짠. 이 랍스터 내장을 새우를 듬뿍 차. 이렇게 랍스터 내장 듬뿍 찍어서 콩나물도 살포시 얹어서 짠. 너무 맛있다. 와, 랍스터 내장이랑 새우랑 너무 잘 어울려요. 랍스터 꼬리도 내장에다 찍어 먹어볼게요. 열어서 랍스터 꼬리를 짠. 너무 맛있어. 콩나물도 듬뿍 올려서 오늘은 타이거 새우랑 랍스터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와, 정말 맛있었어요. 이 양념이 또 되게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고 이 타이거 새우랑 랍스터를 비교해가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